주말인 오늘은 피서도 절정을 이뤘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바다와 산은 끝없이 몰려드는 피서객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 평소 비교적 한산한 포항 구룡포 해수욕장. 피서의 절정인 오늘만큼은 이곳도 인파로 뒤덮였습니다. 구룡포 해수욕장의 명물인 맨손 오징어 잡기는 올해도 히트 상품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들. 오징어를 잡아든 표정은 아이처럼 해맑습니다. 1분 만에 3마리면 많이 잡았죠. 아, 지금 많이, 너무 많이 떨리는데 아직 오징어 더 잡아야 되겠습니다. 큼지막한 방어를 건지는 횡재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오징어를 잡으러 일부러 왔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오징어 잡고 방어 잡게 돼서 힘이 너무 좋습니다. 네. 오징어 잡이 한다고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왔는데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은 오늘 가는 곳마다 피서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포항 죽장과 영덕 옥계 등 산과 계곡도 몰려드는 인파로 발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